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s Journey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에스라의 이동 여행이란 제목으로 에스라 8장 1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I assemble them at the kernel. I'm sorry, a kernel이죠? Kernel. I assembled them at the canal that flows toward Ahava, and we camped there 3 days. 나는 그들을 아하바로 흐르는 그 운하에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3일을 텐트를 쳤습니다. When I checked among the people and the priests, I found no Levites there. 내가 사람들 가운데 확인해 보 사람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확인해 보니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So I summoned Eleazar, Ariel, Shemaiah, Elnathan, Jarib, Elnathan, Nathan, Zechariah, and Meshullam, who were leaders, and Joiarib and Elnathan, who were men of learning, and I ordered them to go to Iddo, the leader in Kashifia. 그래서 나는 여기 언급된 사람들 그 수장이었던 그 지도자들이었던 제카리아, 메슐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배운 사람들인 조야립, 알나단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그 카시피아에 있는 그 지도자인 이또에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I told them what to say to Itto and his fellow Levites, the temple servants in Kashifia, so that they might bring attendance to us for the house of our God. 나는 그들에게 이또와 그의 동료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말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카시피아에 있는 그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수행원들, 섬기는 자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Since the gracious hand of our God was on us, they sent us a man named Sherebiah, along with 18 of his sons and brothers.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우리 위에 있으셨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셔라바야라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아들과 형제들 18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He was a very astute man and a descendant of Mahli, who was a descendant of Levi, son of Israel. 그는 매우 통찰력 있는, astute, 통찰력 있는, 빈틈없는 아주 꼼꼼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마흘리의 자손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They also sent Hashabiah together with Jeshaiah from the descendants of Merari and 20 of his sons and brothers and 220 temple servants. 그들은 또한 하샤바이와 함께 무라리 지파 후손인 무라리 그 가문의 후손인 제샤하야와 그의 아들 형제들 20명,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220명까지 함께 보내줬습니다. The temple servants were assistants to the Levites, a group of temple workers first instituted by King David and his officials.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종들은 바로 레인들을 돕는 그런 조수들인데, 그들은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립됐고 제정된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They were all listed by name. 그들은 모두 이름으로 등록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Then I proclaimed a fast there at the river Ahava, and that we might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to seek from him a safe journey for ourselves, our children, and all our goods.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나는 금식을 선포했다.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그로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산, 재물들을 위해서 아주 안전한 여행을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For I was ashamed to ask the king for a band of soldiers and horsemen to protect us against the enemy on our way, since we had told the king, The hand of our God is for good on all who seek him, and the power of his wrath is against all who forsake him.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내가 창피했기 때문이죠. 왕에게 한 무리의 그런 군사들과 기병들을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이런 군사들을 보내 달라 하는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왕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아,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를 찾는 자들 위에 선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의 진노의 권능이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군사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미 그렇게 말씀을 왕께 전달했기 때문에 왕에게 군사를 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So we fasted and implored our God for this and he listened to our entreaty.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많은 때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신호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자식이 집으로 가면서 오늘은 또 어떻게 살지? 오늘은 과연 집에서 잠을 잘수 있을까? 오늘은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죠. 왜?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은 그런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불필요하게 한다는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24절부터 27절입니다. Then I set apart 12 of the leading priests together with Sherebiah, Hashabiah, and 10 of their brothers, and I weighed out to them the contribution of silver and gold, and the articles that the king, his counselors, his leaders, and all the Israelites there had offered for the house of our God. 그리고 나서 그 12명의 그런 지도자격 그런 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 Sherebiah, Hashabiah와 그의 그런 10명의 형제들을 따로 분별해서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그 왕과 그 신하들, 지도자들, 모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드린 그러한 은과 금과 모든 물건들을 그들 앞에 무게를 재서 내놓았습니다. I weighed out into their hands 650 talents of silver articles weighing 100 talents, 100 talents of gold, 20 gold bowls worth 1,000 darics, and 2 articles of fine polished bronze as precious as gold. 그리고 그들 손에 은650달란트, 그 다음에 100달란트나 나가는 은으로 된 물건들, 그 다음에 금 100달란트, 그 다음에 1,000 다릭의 가치가 있는 20개의 금 그릇들, 그 다음에 금처럼 아주 귀한 그 광이 나는 구리 2개를 그들에게 무게를 재서 주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Then I said to them, You are holy to Yahweh, and the utensils are holy. And the silver and the gold are a freewill offering to Yahweh, God of your fathers.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하고
그 기구들 또한 거룩하고 은과 금은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자원하는 재물이다. Watch and keep them until you weigh them before the leading priests, the Levites, and the heads of their fathers' households of Israel at Jerusalem in the chambers of the house of Yahweh. 삼가 그것들을 잘 지켜라 주위에서 언제까지 너희가 그것들을 여호와의 집에 방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들의 그런 권속의 수장들과 레인들과 그런 인도하는 제사장들 앞에 그것을 무게를 재서 줄 때까지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하라. So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ccepted the weighed out silver and gold and the utensils to bring them to Jerusalem to the house of our God.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그 무게를 재서 준 은과 금과 기구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Then we departed from the river of Ahava on the 12th day of the first month to go unto Jerusalem, and the hand of our God was upon us, and he delivered us from the hand of the enemy and of such as lay in wait by the way.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첫째 달 20번째 날에 아하바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그리고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And we came to Jerusalem and abode there 3 days.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3일을 거기서 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지키셨고, 우리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100%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On the fourth day, the silver and the gold and the articles were weighed out in the house of our God into the care of the priest Meremoth son of Uriah. 네 번째 날에 은과 금과 그런 기구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재서 유라이의 아들인 모라야 제사장의 그 보호 아래 넘겨주었습니다. Eleazar son of Phinehas was with him. 그리고 피니아스의 아들인 엘리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고요. The Levites Jozabad son of Jeshua and Noadiah son of Binui were also with them. 그리고 제시아의 아들 조사밧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다야라는 레위인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Everything was verified by number and weight, and the total weight was recorded at that time. 모든 것이 그런 숫자와 무게로 입증이 되었고 확인이 되었고 전체 무게가 그 당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라의 성격이에요. 에스라는 굉장히 꼼꼼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 같은 학자님이 필요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유대인들이 정신을 여전히 못 차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그렇게 점점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됐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에스라 같은 학자가 필요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것 가지고는 제한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배우고 스터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식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죠. 35절과 36절입니다.
All those who had returned from exile then brought offerings to be burned as sacrifices to the God of Israel. 그래서 망명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자들이 그런 제물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태워질 수 있도록 가지고 왔고요. They offered 12 bulls for all Israel, 96 rams and 77 lambs. They also offered 12 goats to purify themselves from sin.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위에 12마리의 황소, 그다음에 숫양 96마리, 그다음에 어린 양 77마리를 드렸고, 그들은 또한 그들 스스로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All these animals were burned as sacrifices to Yahweh. 이 모든 짐승들이 여호와께 희생제물로서 태워졌습니다. They also took the document the emperor had given them and gave it to the governors and officials of west of Euphrates province, who then gave their support to the people and the temple worship. 그들은 또한 황제가 그들에게 준 그런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유프라데 강 서쪽에 있는 그 총독들, 그다음에 신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과 그 성전 섬기는 일에 그들의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네. 굉장히 그,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베푸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주시거나 핍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는 환경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100%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